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학생과 교사 확진자도 늘고 있는데요.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청은 선제적 조치로 전 학교에 대해 원격 수업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과 함께 수도권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유초, 중고와 특수학교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단, 진로 진학 준비를 위해 고등학교 3학년은 기존대로 등교 수업을 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도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합니다. 교육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도 학생과 교직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도 원격 수업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역량을 강화시켜가지고 과거에 3월달서부터 이어왔던 그런 어떤 그 콘텐츠 중심, 그 다음에 과제 중심의 수업에서 이제는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원격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수업 영상 교수용 콘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친친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좀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 학습 방법과 학습 동기 강화 학습 캠프, 문해력 교육 심화 연수, 기초학력 자율 진단 보정 플랫폼도 활용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